원내부대표 시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정도를 부탁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7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취한 복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하여 경례. 승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그 단식 기간에 저보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마음 쓰시고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끝나고 이제 예결위 그리고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과들을 내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노총의 의제 중에 하나로 개식용 종식법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론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요구나 또 우리의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추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이걸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개라고 하고 뭐 개라고 부르기 좀 미안할 정도로 반려견, 멍멍이 등등, 댕댕이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개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이제 문화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반려동물 중에 이제 개에 대한 인식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징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등도 많이 논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전 경선 때 뭐 등등에 보면 뭐 이 육견협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매일 행사장을 전국을 쫓아다니고 항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거에 이걸 억압적인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안들을 만들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 또 우리 국민들 중에 무려 545만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이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도 많이 반영돼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하신 이후에 의총장이 처음 오셨습니다. 그동안 그 당무에는 좀 복귀를 하셨는데 건강 상태가 이렇게 쉽게 또 단식 기간이 길다 보니까 회복이 쉽지 않아서 최소한의 당무를 하시고 하셨는데 점점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좀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의원님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그 한 달여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된 그 대통령 처가 관련 게이트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저 많이 전달됐었고 그다음에 해병대 우리 최상병 관련된 그 부당한 내부 일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국정조사와 특검법까지 발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안들이 그 각 상임위별로 있었습니다. 과방위 같은 경우는 R&D 관련 예산을 정말 열심히 잘 싸워주셨고요. 이 모든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 또 지난번 우수상임위였던 그 여러 행안위 같은 등등에서도 모든 사안들을 꼼꼼하게 잘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아마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예결위 간사께서 전반적으로 그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기본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이따 비공개 회의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설명을 좀 그 방 심사 예산안 심사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주요 안건은 오는 9일 본회의 때 저희가 처리하기로 했고 의장께서도 상정을 약속하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처리 저쪽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과 저희들의 준비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시경 종식과 관련된 당론 채택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김지영 의원님 하셨던 5호선 예타 면제권 관련 예산 반영 관련된 것도 제가 당론으로 오늘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 모을 생각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또 보고사항 정리적 관련된 보고사항과 오늘 국회 오늘 의총장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일 때 좀 자세하게 제가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겨울철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짧아서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꿋꿋하게 우리가 주어진 과제 저희는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행태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행보를 따박따박 해야 될 일 꼼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12월 달에 예산 잘 처리하고 관련 입법, 민생 입법 잘 처리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따박따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막 던진다고 우리도 막 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차분하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청장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급히 한 건데요. 이거 비공개로 가기 전에 박병석 의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을 좀 제가 우리 이게 준비되지 않은 건데 박병석 의장님하고 제가 눈이 마주쳐서 네, 의장 아니 잠깐 앞으로 네. 박병석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이제는 이번 21대 국회를 마무리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물론 정계는 계속 우리 당의 이제 어른으로서 당 여러가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박병석 전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동안 저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박수라고